모듈 10월달 이스라이팅 교재 리스닝 1과 수업 진행할게요. 오케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1과의 제목은 Winter Vacation Homework예요. 우리 준이가 한번 해석해 볼까? Winter가 뜻이 뭐지? 겨울. Vacation은 방학. Homework가 뜻이 뭐예요? 과제. 겨울방학 숙제네. 겨울방학 과제. 그지? 그러면은 단어부터 체크하고 넘어갈게. A lot of 가 뜻이 뭐지? 많은. classmate, 반친구, enjoy, 즐기다, fun, 재미, homework, 숙제, 과제, sketchbook, sketchbook. vacation, 휴가, 혹은 방학, winter, 겨울. 근데 이거 하나만 적어볼까? 이쁜이들아. a lot of는 많은이란 뜻이잖아. 얘랑 똑같은 거. lots of. 그 다음에 plenty of. 적어볼게요. 다 똑같은 뜻이야.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많은 이란 뜻인데 다 똑같은 뜻이야. 같은 뜻 한번 적어볼게요. 다 적었어? 오케이. 그럼 넘어가도 될까? 넘어갈게. 그다음에 체크 숙제 이제 채점해야 돼요. 이거 Jenny wants, 그지? Correct word는 올바른 말, 알맞은 말이죠? Jenny wants to enjoy her winter vacation. Jenny는 원합니다. 그녀의 겨울방학을 재미있게 보내기를. 즐기기를, 그지? She wants to have fun. 재밌게 보내기를 원해요. 언제? Every day. 매일매일. 그 다음에 잘못된 거, wrong.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는 거야. She walks to Jason's house. 그 다음에 Jason is her classmate가 and her classmate and cousin. cousin의 뜻이 뭐지? 사촌. 그래서 cousin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채점하세요. 그 다음에 빈칸 채우는 거, fill in the blanks. They listen to music and play video games. 그들은 음악을 듣고 비디오 게임을 해요. They also, 그들은 또한 do their vacation homework. 그들의 방학 숙제도 합니다. They don't have a lot of winter vacation homework to do. 이제 force야. 그들은, 요거 약간 문장의 구조가 어려운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많은 겨울방학 과제인데, 어떤 과제? 해야 할 과제. 지금 앞에 있는 과제를 꾸며주는데, 얘는, 목적격 보호다. 근데 봐봐. 문장의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몇 형식? 준아? 오케이, 잘했어. 5형식. 그지? 그들, 그 다음에, they draw. 그들은 그려요. In their sketchbook. 스케치북에 for their art homework. 그들의 미술 숙제를 그립니다. 뭐, true인지 false인지 체크해 볼게요. true네. 그래서 A번의 문장의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몇 형식? 5형식. 잘했어요. 이거 체크하고 넘어갈게.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아이고, 미안. 보세요. 제니는 wants, 원해요. 무엇을? To enjoy her winter vacati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야? 목적어야. enjoy가 뜻이 뭐지? 즐기다. 제니는 원합니다. 무엇을? To enjoy her winter vacation. 그녀의 겨울방학을 즐기기를 원해요.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잘했어. 3형식. 그리고 그녀는 wants, 원합니다. 또 무엇을?
To have fun every day. 매일매일 재미있게 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안.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할게요.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Every day는 뭡니까? 시간 부사야. 선생님이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끼치지 않는다고 했어. 잘했어. 끼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이 문장도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잘했습니다. 그녀는 goes to, 갑니다. 어디에? Jason's house. Jason의 집에 가요.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소유나 3형식. 이해 됐어? 체크했지? 제이슨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녀의 반 친구이자 친구입니다. 반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이자 친한 친구입니다. 라는 뜻이야. 얘는 제이슨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뭐예요? 주격 보완해. 이해 됐어? 주격 보완해. 우리 그 목적어랑 지훈아, 선생님이 주어랑 목적어는 같은 대상이라고 했어? 다른 대상이라고 했어? 잘했어. 주어랑 목적어는 같은 대상이 될수 없다고 그랬지? 주어랑 주격 보어는 같은 대상일까? 같은 대상이 아닐까? 같은 대상이야. 그지? 그래서 D번 문장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몇 형식? 2형식. 필기 다 했어? 오케이.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체크해 보세요. 그들은 listen to까지가 하나의 동사야. 그들은 듣습니다. 무엇을? 음악을. 그리고 놀아요. 무엇을 가지고? 첫 번째 동사.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놀아요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고 목적어가 두 개지만 결국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몇 형식? 잘했어. 3형식. 그리고 그들은 also 또한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Do their, 봐봐. Vacation homework. 그들은 해요. 그들은 또한 해요. 무엇을? Their vacation homework. 그들의 방학 숙제를 합니다.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이네. 그치? 그 다음에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A lot of winter vacation homework. 와, 여기서부터 기니까 가서 이렇게 체크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목적어네. 다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a lot of winter vacation homework. 많은 겨울방학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때 이제 지나가는 소리도 너무 이렇게 막 세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 2 플러스, 이쁜이들아,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 뭐라 부르지? 아, 잘했어. 얘를 문법의 이름에서, 우리는 이제 각자 준영이, 소윤이, 정빈이, 지훈이 이름이 있잖아. 그치? 얘도요, 영어에서도 문법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2 부정사라고 그래. 그지? 2 플러스 동사의 원래 모습이
동사 원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동사의 원래 형태, 즉 동사의 원래 모습이야. 그런데 봐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라고 했잖아. 근데 이 투부정사 봐요. 투부정사도 꾸며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투부정사는 뭘 꾸밀까? 앞에 있는 예, 홈워크를 꾸며야, 숙제를 꾸미는 거야. 근데 소윤아, 숙제는 동사일까, 명사일까? 명사죠. 명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름이 있는 사물을 명사라고 해. 동사는 뭐뭐하다, 어떤 동작이 들어가 있는 게 동사고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 움직일 동이니까 동사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명사는 이름 명자 써서 이름이 있는 사물을 명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홈워크는 명사야. 그러면 뒤에 오는 투부정사 투두가 앞에 있는 홈워크 명사를 꾸미죠. 우리 이쁜이들아, 영어에서요 명사를 꾸미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라고 했지? 잘 생각해봐. 명사를 꾸미는 거는 동사의 역할일까, 형용사의 역할일까, 부사의 역할일까? 잘했어. 명사를 꾸미는 거는 형용사의 역할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 투부정사가요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다시, 이 투부정사가요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 그래서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은 투부정사의 그냥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 뭐냐면은, 아,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의미야. 이해됐어? 요거는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이제 앞으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 이해 안 가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해됐지? 요거 필기해봐. 그다음에 그들은 그려요. 어디에다가? 그들의 스케치북에다가. 그지? 무엇을? 그들의 숙제를 그들은 그립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목적어야. 얘는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고요. 전치사고가 지금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들은 그립니다. 그들의 스케치북 안에 무엇을? 그들의 미술 숙제를, 그들의 미술 과제를 그립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필기 다 했어? 여기 다 했어요? 넘어가도 될까? 오케이, 다 필기했나요? 그러면은,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부터 공부할 수 있는 시간 2분 드릴게요. 2분 후에는 뒤에 11페이지, 그리고 시험 볼 거야.
미안. 다시.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A번. 제니는 그녀의 결박을 즐기기를 원해요. 다시 첫 번째 문장. 제니는 그녀의 결박을 즐기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녀는 매일 재미있게 보내기를 원해요. 다시, 그녀는 매일 재미있게 보내기를 원해요. 그다음, C번. 그녀는 제이슨의 집에 가요. C번. 다시, 그녀는 제이슨의 집에 가요. 그다음에 D번. 제이슨은 그녀의 반친구이자 친구예요. 다시, 제이슨은 그녀의 반친구이자 친구예요. 그다음에 5번, 다섯 번째 문장. 그들은 음악을 듣고 비디오 게임을 해요. 다시, 그들은 음악을 듣고 비디오 게임을 해요. 그 다음, 그들은 그들의 결과가 숙제를 해요. F 문장에 들어갈 단어는 숙제야. 다시, 그들은 또한 그들의 방학 숙제를 해요. 그 다음에 G번, 그들은 많은 겨울방학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G번, 그들은 해야 할 많은 겨울방학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G번에 들어갈 단어는 겨울이라는 뜻이지, 겨울. 그 다음에 H번, 그들은 그림을 그려요. 그들의 스케치북에 미술 숙제를 위해서. 다시, 마지막 문장. 그들은 그림을 그려요. 그들의 스케치북에 미술 숙제를 위해서. 다 했어? 이거 다 했으면은, 이제, 우리 쭈니가 앞에, 준이가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선생님, 저 이거 다 했는데, 종이 주세요, 리스닝, 채점하게 종이 주세요, 라고 종이 두 장씩, 한 사람당 두 장씩 몇장 받아야 돼? 여덟 장씩 받아서, 한 장은 10페이지 책에 붙이고, 나머지 한 장은 잘 갖고 있어야 돼. 나머지 한 장은 월요일 날 통문장 테스트 보는 거야. 이해됐어? 채점하세요. 채점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 책, 이제 라이팅 수업 이어서 할 거야. 알았지? 채점하세요. 오케이. Listening 수업은 여기까지. 채점 꼼꼼히 하고, 붙일 때잘 붙여야 돼, 책. 알았지? 아, 그리고 미안해. 아직 안 끝났다. 우리 7페이지 요거 채점할게. 미안. 응, 다시. 여기까지 다 했지? 채점 다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7페이지 요거. 요거는 아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채점해봐. 1번 보세요. What does Jenny want to enjoy? 제니는 무엇을 즐기기를 원한대? Her winter vacation. 7페이지에 1번의 정답은 C번, 그 다음에 2번. What does Jenny want to have every day? 제니는 날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해? 즐겁길 원해. 그지? 그래서 2번의 정답은 A번. 그 다음에 3번. What do Jenny and Jason also do? 제니와 제이슨이 하는 일은 뭐야? 그들의 방학 숙제. 3번의 정답은 D번. 그 다음에 4번.
Where do Jenny and Jason draw their art homework? 제니와 제이슨이 어디에다가 그들의 미술 숙제를 해요? 4번의 정답은 C번, in their sketchbook. 스케치북에 미술 숙제를 하지? 여기까지 채점이 돼 있어야 돼. 알았지? 꼼꼼하게 채점하고요. 이제, 아까 우리 그 11페이지 테스트 본 것까지 다 채점하고, 이제 라이팅 수업으로 넘어갈게. 라이팅 책 꺼내세요. 오케이.